안녕하세요, 미국인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에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루카입니다. 오늘은 나라별 탈모 문화 차이 알아볼 거예요. 탈모. 탈모. 여기서 탈모 고민 하는 사람 있나요? Do you worry about hair loss? Yeah, I'm getting old. 나 너보다 나이 많아. I have white hair. Look at this. 탈모는 아직은 없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탈모 되게 심했어요. 중간에 다 없고 여기 옆에만 있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될까. 에리나는? 나는 근데 그 아니, 나는 아빠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머리가 탈색을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너무 얇아져서 머리 샴푸하면 많이 빠져요. 솔직히. 아, 많이 빠져. 굳이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빠는? 딱 봤을 때 문제 없을 거야 재생겼죠? 혹시 드래곤볼 베지타 아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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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충 맞지. 아, 어, 근데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 M자리? 이 M자. 아, 진짜요? 그래서 수술까지 해볼까 했지. 오. 그래서. 근데 나라마다 탈모 예방법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자기 나라에 특별한 탈모 예방법 있나요? 이탈리아에서는? So, when I was a kid, I remember my father taking a lemon, cut it in an elf, and before putting shampoo in his head, doing like this. I think that would cause hair loss. It's like something people do. Does your dad have a lot of hair? No. There you go. There you go. Do not put lemon in your hair. 아니면 올리브 오일. Okay, we're talking about hair, not a salad. Okay. 독일에서 특별한 거 있어? 뭐 독일에서 사실 사람들이 아예 약 안 쓰고 뭐 그런 거 하려면 마늘 가루 쓰던데. 그 마늘 가루는 머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은 발라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머리 카락 더 많아진대. 뭐 그런 얘기 있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완전 옛날에 뭐 4,000년 전에 그때는 사람들이 뭐 4,000년? 어 4,000 years ago is before Jesus Christ. 그래서 4,000년 전에 그때쯤 사람들이 아직도 막 모던한 세계 아니라서 강아지하고 당나귀 발 잘라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머리에 올려놓고 머리카락 더 많아진다고 생각했는데 probably doesn't work, but you know. 미국에서는 계란 노른자로 머리 마사지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뭔가 비타민도 더 많이 들어가고 탈모 예방한대. 보통 에이그 헤어 마스크 이렇게 하거든.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우리 엄마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해보고 싶다. How do you like your eggs? Sunny side up, scrambled. 그래서 오늘은 탈모에 대해 얘기 나누는 이유 있어요. 우리 오늘 특별한 제품 써볼 거예요. 탈모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really futuristic looking. Cyberpunk. Cyberpunk. 투드 파랑새 있잖아. 진짜 깔끔하다. 가벼워. 가볍죠? 와, 완전 가벼워. 오, 와우, 대박. 뭐, 게임 같아, 이거. 그치? VR 하는 거. 맞아, VR 같아. 오형 되게 특이하네. 그니까. Looks so futuristic. 되게 미래같아. 오? 오. 아, 이거 사이즈 조절하는 거. 아, 이거. 머리 큰 사람도 다 잘 맞겠네. 나? 아, 좀 그 마피아 느낌. 마피아 느낌? 이 코콜라 헤드. 사이버펑크 마피아. It fits perfectly. Like. 오. 이런 제품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정말 써보고 싶어요. 신기할 것 같아. 좀 느낌 이상할까? 제 짜릿짜릿한 느낌. 짜릿짜릿 느낌 날까?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아니 갑자기 써보고. LG 최고. 나 진짜 일본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진짜 갈퀴 뭔가. 미국에서 이런 거 있나? 모르겠다. 궁금하니까 써보러 가자. 그래서. Okay, let's go. 광고 큐. LG 메디니어는 저출력 레이저와 LED로 모낭 세포의 영양 공급을 활발하게 해서 모발수랑 굵기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기계라고 해요. 특히 탈모가 자주 발생하는 앞머리, 뒷머리, 정수리에 집중해서 레이저가 배치되어 있고요. 보통 대머리 독수리처럼 정수리부터 머리가 빠지잖아요. 정수리나 앞머리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메디헤어가 바로 그 혈액 공급이랑 영양 공급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레이저라고 하면 뭔가 모발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출력 레이저는 고출력 레이저와는 반대로 오히려 생체를 활성화하는 성질이 있대요. 레이저가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생쥐배를 밀고 실험을 했는데 암은 커녕 털이 빠른 속도로 무성하게 자랐대요. 그걸 보고 아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LG Medihair 임상시험 식품의약국 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미국 FDA Class 2 승인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4개월 만에 모발 밀도 21.64%, 모발 굵기가 19.46% 증가했다고 해요. 누구 버튼 써볼까? 나 해봐도 돼? 해봐도 돼. 오케이. 저 너무 큰데? 커? 응, 너무 커. 사이즈 조절하면 되는. 아, 맞다. 그거 같잖아, 약간 크림바. 점핑! 아, 점핑! 너무 가벼워요. 나 써봐도 돼?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나 대두였어? 맥시멈. 오. 아 이거네. 이게 안에 쿠션이 있어서 너무 편해. 아 되게 편하다. I feel like I'm not wearing anything. 어.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헬멧이 아니에요. 이거 탈모 치료 의료 기기예요. 이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마이케어 모드 해볼 거예요. 마이케어 모드? Because I care. I care about you. Thank you. My care. We care. I care. Your care? 마이케어 모드 뭐냐면 어디에 머리 많고 어디가 머리 없는지 감지해서 나한테 맞는 모드 추천해줘요. 그 모드 세 가지 있어. 프런트 케어, 토탈 케어, 탑 케어. 사람마다 다르잖아. 나처럼 베지타도 있고 탑에서 탈모 되는 사람들도 있고 토탈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어. 다 없어. 그래서 이 모드 사람 맞춰서 추천해줘요. 누구부터 할까요? 아 무서워. 안녕하세요. 술래 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워 버튼부터 응? 그리고 마이 케어 쭉 누를게요. 나만의 케어 모드 설정을 위해 측정을 시작합니다. Testing you now.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이 케어를 토탈 케어로 토탈 케어. 토탈 케어 나오면 머리 엄청 많거나 아니면 없거나? 많이 있어. 많아요.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이케어를 탑케어로 설정합니다. 탑케어. 나의 미래가 보인다. 어떡해. 마이케어를 토탈케어로 설정합니다. Are on MyCare. 완료되었습니다. 마이케어를 프론트 케어. 아, 진짜. 저렇게 갱갱. 이제 결과 나왔으니까 관리 한번 해볼까? 좋아요. 일단 본인 맞는 케어 처정돼 있으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존이니까 프론트 케어부터 한번 해볼까? Press play. Press play. Play. 프론트 케어를 시작합니다. 오. 나 불 나와? 오. 아니 와. 와.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레이저? 나 지금 레이저 받고 있다가? 어 맞아. Is it supposed to be bad? That's a misconception. There's two kinds of lasers. There's low level lasers and there's high level lasers. 그러니까 high 레이저도 있고 low 레이저도 있는데 high level 레이저는 막 제모할 때 막 쓰잖아. To like remove stuff, like remove hair and stuff like that. That's high level laser. This is not that.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저출력 레이저예요. 탈모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대요. 근데 저출력 레이저는 helps blood flow. Makes your blood flow. 그래서 이거 엄청 도움되는 거예요. 느낌 어때요? 아, 지금 되게 따뜻해지고 있어요. 불편한 건 아니고 완전 그냥 편하고 약간 스파 온 것 같은 느낌? 진짜? 느낌 굿? 느낌 굿. 찌릿찌릿 이런 것도 없고? 안 간지러워요? 간지럽지 않아. 이거 쓰면서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거 하면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집에 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일단 존 거의 다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올라가서 쉬면서 관리 받을까? 좋아요. 올라가자. 신기하지? 오 대박. 우리 집 다락방 왔는데 다락방에서 수다 떨고 쉬면서 케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스타트. 우와 어떡해. 쉬면서 케어 받고 있어요. 엄청 따뜻해. 끝. 그치. 와 나 진짜 염색 한 거 같아 이렇게 보니. Nice to meet you.
너무너무 가벼워요. And there's John. He already finished his care. 약간 미래 소원상자잖아. 관리 받고 있습니다. VR chat. ET 빼. ET, call, LG, 걔 다 받았으니까 우리 내려가자! 네, 여러분 이렇게 LG 프라일 메디 헤어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 제품은 탈모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탈모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탈모에는 원인이 아주 다양해서 이 제품 하나만으로 모든 탈모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먹는 음식도 신경 쓰면 사용해주세요. You got it? Got it. Yeah, got it. All right. 아, 나 진짜 진심으로 아내 오빠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진짜로. 아내 오빠한테? 오빠는 뭐야? 토탈 캐리어. 커버야. 토탈이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데이브, 에리나, 존, 루카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